시간이 너무 애매한가? 들어오시기가?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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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들어오시네. 어차피 저녁보다, 저녁에 할 때보다 더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How are you? I'm good. 나, 오빠 왜 나 수업할 때만 와요? 안타깝네요. 아, 수업 시작하시는구나. You look nice. Thank you. 어, 박희석이다. 박희석 들어왔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뭐지? 그 요즘 유튜브를 잘 안 올리고 있죠, 영상을. 그런 누가 운전하면서 방송하래. 주차 중이거든? 주차장에 다 대놨거든? T자 주차 완벽하게 와리가리 안 하고. 니가 뭘 알아? 서가, 너는 일 안 하니? 너 근무 중 아니니? 누가 근무 중에 인스타하래? 뭐지?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지? 유튜브를 요즘 안 올리고 있었잖아요. 맥북이 사망하셨습니다. 아, 점심시간이야. Hi guys, my MacBook is gone. Rest in peace. 제가 영상 편집하는 맥북이 있는데 그게 사망했어요. 어쩌죠? 그래가지고, 그 제가 7월 말에 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산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켜려고 딱 전원 띡 누르니까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난리냐 이래가지고 이제 온갖 육두문자를 속으로 하면서 외치면서 애플스토어로 갔어요. 그런 what the new hair cut? No. 머리 자른 지 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플스토어에 가서 직원분한테 이제 얘가 마탱이가 갔다, 왜 이러냐. 그래서 근데 그 직원분이 이제 그러면은 자기가 진단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전원을 켜고 무슨 뭘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니 그걸 나한테 팔어, 수리는 내가 할게. 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아예 그 맥북 킬 때 그 사과 로고 뜨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아예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직원분께서 확인하셨더니 아, 이거는 보니까 안에 무슨 메인보드 막 그 CPU 막 그런 거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맡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이제 아니,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썼고 저 기스 하나도 없거든요. 아, 기스라고 하면 안 되지. 흠집 하나도 없거든요. 연결 상태가 좋지가 않대. 어, 됐다. 제가 흠집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튼 맥북에. 예, 안녕하세요. 예. 아무튼 그래서 흠집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 직원분도 이제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일은 자기도 처음 본다. 그래서 예, 저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처음이라서 당황스럽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참 왜 이럴까요? 이런데 이제 직원분께서 이제 아 그러게요. 근데 원래 전자제품이란 게 사실 소모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것 같다. 고객님께서 조금 운이 나쁘셨던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아 그쵸 전자제품이 소모품이죠. 근데 가격이 소모적이지가 않잖아요. 한 몇백만 원짜리가 이렇게 훅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 그쵸 좀 가격이 좀 많이 세죠.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도 이제 물론 무상으로 교체는 그 무상으로 교체는 해주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예 켜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안에 편집하고 있던 그 영상들이 영상들이랑 이제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그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핸드폰으로 치면은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필터 같은 왕민혁이다. 오 왕민혁도 들어왔다. 살쪘다. 그래 너는 군대 가서 운동 열심히 해. 아무튼 그래서 제 맥북이 지금 한 2주 정도 걸린댔나? 고치는데? 고치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팟컷 정품 아니시잖아요. 정품인데? 나 그거 스토어에서 구매할 때 그거 프로 번들업 해가지고 파이널 컷 모션 로직 뭐 기타 멋있갱이 뭐 다섯 가지 다 정품으로 구매했는데 넌 정품 안 쓰는구나. 소름 돋는다.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박희석. 오빠 레알 악마다. 왜요? 아니요 저는 아니 민혁이가 먼저 저를 건드렸잖아요. 저는 저를 건들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 저는 아무런 저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혁이는 나갔나? 난 정품이지 회사에서 줬지. 응 월급의 노예. 민혁이 나갔나봐. 상처받고 나갔나봐. 너무 뼈를 때려서 순살이 돼버렸나? 나 살쪄서 옷이 하나도 안 맞아 어떡해? 큰 옷을 사. 뭐 어쩌겠어. 여기 옷새로 사유라고. 근데 지금 얼굴이 부었죠 제가? 제가 살은 빠졌어요 사실은. 제가 6kg 정도 뺐는데 7kg를 더 빼야 되거든요?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에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맥북이 사망했습니다. 돼지야. 돼지야. 왜요, 보스? 뭐요, 돼지 보스? 너 자꾸 내 인스타 라이브에서 악플 달 거면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너도 민혁이랑 같이 띄지 마. 무슨 얘기 중인 거지? 소모품? 아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산 지 두 달 된 맥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전원이 아예 안 켜져서 전원이 아예 안 켜져가지고 센터에 맡겼어요. 2주 정도 수리하는데 걸린다고 합니다. 다행히 무상교체예요. 근데 무상교체를 해줘야죠. 나는 저기 한 게 없는데. 핸섬보이. 아, 땡큐. 지금 저는 그래서 노트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로 왜 이제 유튜브를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고 있었습니다. 안 올린 지 지금 영상 거의 한 절반 가까이 편집했던 거 있었는데 날라갔죠 뭐. 그래도 데이터 소스 같은 거는 제가 백업을 해놔서 금방 다시 할 수 있는데 아휴
저 어제 생일이었어요. 우와, 진짜요? 축하드려요. 외장하드 2테라짜리를 샀거든요. 최PD님이라고 그분께서 추천해주신 걸로 샀습니다. 나 심장 쫄깃해졌어. 왜요? 심장이 쫄깃해지시면 안 됩니다. 부정맥이에요. 대신 클레임 걸어줘요? 아니요, 저도 충분히 잘 걸었어요. 아, 직원분이 고객 무상 교체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전자제품이 소모적이다 보니까 막 이제 고객님이 약간 운이 조금 나쁜 약간 그런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거기서 한마디 했죠. 예, 그쵸, 전자제품이 소모적이긴 한데 문제는 가격이 소모적이지가 않잖아요. 몇백인데. 아무튼 그래서 맥북 살 때 그 애플케어 플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험 같은 건데 그걸 들 걸 그랬어요. 구매하고 두 달 안에만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딱 두 달이 지나보려고. 근데 민혁이 진짜 한마디를 안 하네? 민혁아, 너 나갔어? 미안해. 군대 가라고 해서. 저 일하는 중이라서 나가봐야 돼요. 아이고, 다음에 만납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르지만 연예인 모드로 왔어요. 제필 씨 무대에 잠깐 이제 라면의 감초 같은 역할, MSG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네, 와서 도와주면은 선배 커피 사줄게요.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오빠, 그거 두 달 기간이 있긴 하지만 처리 담당자 권한이라 살살 잘하면 될 수도 있는데. 예, 진짜요? 아예 전산 자체에 등록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던데요? 저도 물어봤죠. 아이, 근데 솔직히 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지니어스 바 파트너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솔직히 제가 좀 재수가 없는 케이스잖아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본인 권한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전산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그게 막혀 있나 봐요. 고장 안 나기를 바라야죠, 뭐. 움직이는 내 가슴 얼마만인지 모르겠고. 아휴, 그러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빠르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좀 제가 기쁜 혹은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정해진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언제든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요즘 유튜브도 못 올리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저를, JPG가 아니라 MP4 형식의 저를 그리워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저기 매봉중학교 갔을 때 제 옆자리를 함께 해줬던 시바씨 견종입니다.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 대놓고 제가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찍 도착해서 뭐 겸사겸사 그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이 반짝거리는 게 뭐냐면은 저게 CCTV래요. 아니 저거 아니야 CCTV가 아닌데 뭐죠 그거 자동차
아, 블랙박스,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녹화되고 있는 거래요. 저 반짝거리는 게. 저거 앞에도, 이거 앞에도 달려있다요? 그래서, 점심은 드셨어요? 나중에 이거라도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이거라도 이따가 유튜브에 올려든가 해야지. 근데 그 제가 프로그램을 못 쓰잖아요. 프로그램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될란가 모르겠네. 파이널 컷을 못 쓰니까 센서 필터를 적용 못해서 닉네임 모자이크를 해드릴 수가? 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구형 맥북이요? 거기는, 저거는, 그거는 편집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사양이. 둘째 제육을 나방 보고 있어요. 아, 둘째 아이가 있으신 거구나. 근데 실례지만 9일이 혹시 그 본인 출생 연도 아니세요? 91년생? 91년생이신데 둘째가 있으신 건가요? 저랑 동갑이시네요? 이신데? 저랑 동갑이신데 애가 있으시구나. 제가 어느덧 결혼 적령기가 됐나봐요. 아, 가슴 아파. 저보다 어린 애기들 엄마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가 뭐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아, 저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은 오빠 오랜만이. 아, 예, 오랜만이네요. 안녕. 아, 이거라도 인스타 라이브라도 좀 하는 거라도 녹화해서 올리고 싶은데. 녹화는 하고 있거든요. 녹화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편집을 못 하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 그 뭐냐? 뭐시기냐? 닉네임이랑 프로필 사진이 다 뜨니까 혹시 근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라방 자주 해주세요. 네, 자주 할게요. 그럼 저는 이제 대기실로 가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댓글창을 잘라서 올린. 아, 어우서치어 지니어스. 그럼 되겠네. 댓글창을 잘라서 올리면 되겠네. 아,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돼요. 아, 가방끈 무엇? 그럼 저는 진짜 가볼게요. 이따가 뭐야 이게? 아, 백밀러구나. 이따가 편집해서 올릴 수 있으면은 올려보겠습니다. Hope you have a good day, sweetie. Thank you.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 아이고, 여기 옆에 시바도 안녕.